연우입니다. 제가 최근에 가을겨울 맞이해가지고 또 새롭게 쇼핑을 했는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들이 많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이번 또 가을 트렌드는 올드머니 룩이잖아요. 제가 평소에 꾸안꾸 미니멀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번 트렌드가 진짜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또 너무 과하게 고급진 스타일은 아니지만 평소에 여유로운 그런 무드로 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가장 먼저 이 아세르 니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아세르는 제가 초면이었는데 삼청동에 또 쇼룸이 있더라고요. 저는 이 니트 때문에 입덕을 하게 됐는데 여기 브랜드 보면 디자인 되게 깔끔하거든요. 근데 핏이 정말 톡톡한 포인트예요. 진짜 딱 세련되게 탁 떨어지는 핏들도 많고 제품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우터도 사고 싶어서 조금 눈담아 보고 있고요. 이 티셔츠는 조만간 구매를 하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. 올드머니의 대표적인 무드가 또 포멀함이잖아요. 과하게 오버핏도 아니고 또 딱 붙는 핏이 아닌 그런 매력. 저는 진짜 이 니트 핏 자체가 올드머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거 니트 맨살에 단독으로 입어도 따끔거리진 않는데 터치감이 굉장히 탄탄한 편이에요. 그래서 입었을 때 품 자체는 좀 여유로운 편이긴 하지만 뭐 기장감도 짧고 워낙 탄탄해서 핏이 막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그런 핏은 또 아니에요. 근데 약간 이런 스트라이프 제품 잘못 입으면 좀 부해 보이기가 쉽잖아요. 이 제품은 입으면 막 어정쩡하고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깔끔한 핏이다라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스커트보다 약간 이런 미니멀한 무드의 팬츠랑 훨씬 더 잘 어울렸다고 봤고요. 배색도 되게 흔하지 않고 핏도 너무 탄탄하게 잘 나와가지고 이것도 진짜 만족스러운 소비. 그리고 제가 매 시즌마다 하나씩은 꼭 믿고 구매를 하는 게 던스트인데 이번 제품들 중에서는 또 유난히 이 아가이 니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사실 스타일 자체는 뭐 올드머니보다는 프레피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또 코디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급스럽게 입기는 충분하더라고요. 컬러가 꽤나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제가 또 겨울에 유난히 잘 입는 색감으로 구매를 했고요. 또 요즘에 이런 뉴트럴 색감이 또 한창 붐이잖아요. 2년 전에 여기서 니트 샀을 때 핏이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뽕을 딱 뽑은 제품이랑 핏도 굉장히 동일한 편이에요. 얇고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셔츠랑 레이어드 했을 때 답답해 보이지 않는 스타일. 후기들에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도 가장 작은 사이즈로 샀는데 역시 또 이런 스타일은 좀 루즈한 것보다 살짝 포멀한 스타일이 예쁜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미니보다는 이렇게 미디 기장의 스커트나 또는 팬츠랑 같이 입고 소매 부분은 셔츠랑 살짝 같이 걷어가지고 입으면 조금 더 세련되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이런 스타일의 니트는 처음 구매를 해보는데 어느 순간 이런 니트가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막 서칭을 하다가 이거 되게 포근하면서도 핏 예쁘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.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핏이 진짜 잘 나왔어요. 그냥 이런 니트는 딱 하나 있으면 바지에다가 이거 딱 하나 입어줘도 꾸안꾸스럽게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후드도 달려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겨울에도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막 오버사이즈 아니고 진짜 딱 포멀한 핏감이고요. 요즘 이런 투웨이 지퍼는 필수인가봐요. 이것도 투웨이 지퍼입니다. 무엇보다 이 패턴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맨살에 그냥 입은 건데 엄청 부드러워요. 진짜 딱 기모 티 입은 것처럼 부들부들해가지고 따끔거림 없는 것도 진짜 만족스럽네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모도 블라우스. 제가 이런 타이 블라우스가 좀 몇 개 있어가지고 그만 사야지 하다가도 사장님이 입으신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구매를 했는데 저는 특히나 이 원단에 반해서 구매를 했어요.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금실, 이런 원사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이런 건 또 많지 않잖아요. 여기 모두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취향의 옷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일단 이 블라우스는 받아보니까 원단이 생각보다 탄탄해요. 쉬폰 블라우스나 코튼 블라우스처럼 되게 얇고 흐물거린 재질이 아니라 정말 그냥 탄탄한 재질이어가지고 꽤 튼튼하더라고요. 그리고 색감은 제가 생각했던 건 약간 샴페인 톤이었는데 받아보니까 되게 뉴트럴하고 채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. 입었을 때 베스트 톤은 아니지만 꽤나 차분하고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톤이더라고요. 올드머니가 트렌드긴 하지만 또 너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살짝 볼륨감 있는 제품으로도 포인트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타이는 따로 묶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두는 게 낫더라고요.
오늘 새로운 브랜드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러블리하게 입는 뭐 블라우스나 셔츠는 좀 많은 편이기는 한데 좀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입을 만한 블라우스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자켓에다가 입으려고 막 찾아본 건데 예뻐 보이는데 후기가 없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.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. 이런 스타일의 옷은 하나 갖고 있으면 정말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격식을 차릴 때 이럴 때 언제든 가볍게 꺼내가지고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고요. 얘는 또 이제 유행 안타게 막 화려한 디테일은 없지만 여기 넥라인에 좀 흘러내리는 이 실루엣 자체만으로 충분히 좀 세련된 느낌이 나더라고요. 진짜 예쁘죠? 그리고 저처럼 좀 목이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목이 훤히 드러나면 훨씬 더 여리여린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스카프로 포인트만 줘도 진짜 올드머니 그 자체입니다. 블라우스 핏이랑 실루엣이 정말 깔끔하게 세련됐기 때문에 진짜 미니멀한 팬츠랑 그냥 입어도 너무 예쁘고요. 또 제가 평소에 블라우스들 이렇게 바지에 넣어 입는 걸 좀 안 좋아하는 편인데 보통 빼새기가 조금 애매한 옷들이 좀 많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팬츠 밖으로 딱 꺼내 입기에도 너무 예쁜 기장이더라고요. 정말 올 가을 블라우스 딱 하나만 추천해줄 수 있다면 저는 이 제품 진짜 바로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여기 모델스트 모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여기 처음에 막 제품 릴리즈 될 때는 별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요. 그래서 항상 한 발 늦게 좀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. 진짜 이상한 신고예요. 요거는 제가 지난 시즌에 안 산 거 계속 후회하다가 드디어 구매를 한 제품인데 제가 기존에 없는 슬립드레스 스타일이기도 하고 되게 은은하게 있는 꽃 패턴이 너무 고급져 보여가지고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. 여름에는 그냥 반팔이랑 입어도 되고 뭐 봄가을엔 이렇게 블라우스랑 코디를 해도 되고 겨울에는 또 바지랑 레이어드를 해서 입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사계절 내내 뽕뽑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여기 정말 핏 하나는 믿고 구매하는 브랜드예요. 그냥 시중에 나와있는 드레스들보다 되게 라인이 딱 예쁘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고요. 특히 아랫단이 약간 포인트 있게 살짝 시스루 느낌도 나가지고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요즘에는 이렇게 롱부츠 신고 위에다가 레더 자켓 걸치는 게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스타일링 좀 자주 하고 있어요. 위에 입은 건 요거 레더 자켓인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정말 가장 많이 입은 아우터 중에 하나예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구매할 때 키장용 후기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아빠 옷 훔쳐 입은 것처럼 될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 예뻐요. 저 이거 사장님이 입으신 거 쓱 보고 이쁘다 해갖고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. 소매도 긴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전 요즘에 이렇게 소매 조금 걷어서 입는 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입고 있어요. 요즘 레드 자켓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밑단 또 고무줄로 잡혀서 점퍼 스타일로 캐주얼하게 입는 제품도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또 위엔 또 캐주얼하긴 하지만 밑단은 또 자켓처럼 툭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또 세련돼 보이고 활용도도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엉덩이까지 덮을 정도로 넉넉한 품이면 옷이 막 과하게 커 보이고 붕 뜨잖아요. 근데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딱 아래로 부드럽게 좀 떨어지니까 막 어색한 느낌 없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레더 자켓 추천은 저는 무조건 소프트 서울이고요. 무게감도 막 크게 무겁진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입었어가지고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플랜의 니트 비스티입니다. 이거는 여름에 나왔던 제품 같긴 한데 저는 어차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거고 색감 자체가 또 워낙 가을가을 하잖아요. 저는 평소에 이런 니트 비스티에랑 셔츠, 블라우스 같이 입는 걸 되게 좋아해서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요.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비스티 중에 이게 길이가 되게 짧아요. 그래서 막 셔츠나 블라우스가 되게 긴 편이면 좀 어정쩡해갖고 안 어울리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블라우스나 셔츠 단독으로 입기 좀 심심할 때 입으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꽂힌 이 안경을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매 시즌마다 안경을 꼭 하나씩 사 모으더라고요. 요거 젠틀몬스터 제프에 좀 뒤늦게 꽂혀가지고 요거 제품 구매하고 싶다가도 약간 가격도 살벌하고 막상 안경 사놓으면 쓰는 게 없어가지고 좀 합리적인 제품을 찾았는데 바로 요 제품이에요. 요거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오늘 도착 메뉴가 있더라고요. 오늘 왔어요. 진짜 너무 신기하게 빨리 와가지고 신기했습니다. 안경 자체는 제프랑 엄청 비슷한 스타일이고요. 엄청 커요.
좀 무거워가지고 흘러내리기도 하는데 뭐 쓰려고 보다는 사실 약간 사진용으로도 구매를 한 거가지고 이런 제품 구매했다고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요거는 별거 아니고 헤어핀인데 머리 이렇게 휘리릭 묶을 때 집게핀 진짜 유용하잖아요. 이렇게 좀 예쁜 디자인 찾다 보니까 이게 제니님 헤어핀으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또 구매를 했는데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거 강아지 버전도 새롭게 구매를 했거든요. 근데 얘는 집게가 좀 좁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딱 밥 묶음 정도로만 쓸 수 있겠더라고요. 귀여워가지고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올드머니 룩이 좀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가 유행 타지 않은 아이템들로 코디를 할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. 오늘도 특히나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들 가득이었기 때문에 또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.